노래도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럼 우리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오늘 전기차 타시고 네. 해남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짱스요. 해남 무슨 그냥 차를 타도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벨트 메고. 근데 응? 지금 이렇게 차 막힐 때 벨트를 달면 어떡해? 시내주행에서 길이 막히잖아? 모터가 회전을 안 해. 그래서 전기를 갖다 쓰지 않아. 그래? 그럼 지금 연료를 안 먹는 거야 지금? 아예 배터리 소모량이 없어. 고속도로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이 훨씬 더 좋은 차야 이게. 아... 자, 드디어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거야. 한 번 충전하면은 얼마 남아? 권장은 150km 정도가 나와. 근데 겨울철에 히터, 여름철에 에어컨을 작동을 했을 때 한 120km 정도, 약 120km 정도 갈 수 있어. 해남을 가려면은 서해대교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리 왔어? 홍성을 지나서 서해대교를 타야 되는데 그 뉴스 봤어? 아 지금 뭐 번개를 맞아서 서해대교가 약간의 사고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를 못 타. 딱 맞춰서 왔어, 딱 맞춰서 왔어. 회원카드를 카드 되는 곳에 접촉하여 주세요. 오, 되게 신기하다. 이게 되고 있는 거야. 어, 배고프다. 야, 튕기는 거 똥이 뭐야? 똥이라고 그러지. 충전 중지 버튼을 누르면 충전을 중지하시겠습니다.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도 알겠지 이제? 너무 잘. 무게가 많이 차에 늘어나잖아? 그러면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돼. 우리한테 연료는 뭐지? 배터리. 야, 이제 안 해. 배터리를 많이 사용. 똑같아. 근데 우리 합친 몸무게가 100kg 살짝 넘는데 뒤에 피디님 다계시잖아. 그렇다면 피디님이 100kg가 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세 버려야 돼. 내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피디님이 뭐 생각을 하시겠지. 내가 생각했을 때 피디님이야. 정답. 어. 우리 피디님은 없었어도 한 20kg 더 갈 수 있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야. 아.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못 가잖아? 응. 중간에 피디님을 던지고 갈 거야. 맞았어. 좋아. 아, 경고. 아직 안전합니다. 시연아. 응. 아,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 충분히 충전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해. 그래서 그럼 히터를 끄자.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히터를 끄고. 아니야. 야. 이거 무릎담요를 덮어. 무릎담요를 덮어. 추우면 무릎담요를 덮고 히터를 일단 끄자. 저 이제 전력이 모자르면 이런 걸 다 꺼야 되니까. 너 이게 피부 건조한 것 봐. 히터 오래 들어가지. 너 고영정 씨 알지? 알지. 피부 장난 아닌 거 알지? 그 사람의 노하우가 뭔지 알아? 히터를 아예 안 둬. 다른 사람들은 주관 안 해. 나도 한번 운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음 휴게소까지만 내가 한 번만 아 네가 운전한다고? 응. 평상시 운전도 안 하는 애가
야, 운전 안 하니까 못해. 근데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드는 거 보면 가속을 할 수가 없어. 아, 이게 또 운전석이 아니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 전기가 아깝네. 아깝다니까. 화석이가 그나마. 난 재밌어. 방송도 재밌고, 레이싱은 뭐 내가 한 17년 차 되잖아. 아,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레이싱은 그냥 나의 삶의 일부분이고, 방송도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시연아. 응? 그럼 지금까지 많이 쉬었잖아. 응.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잡아놓고 쉰 거니? 아니, 솔직히 쉬면서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 고민을 하려고 그 기간 동안 쉬는 거였어. 근데 오늘 정리했어. 뭐? 오빠 옆에 붙어있어요. 나 좀 꽂아줘. 나 잘할 수 있거든? 나 미치겠다. 아, 뭐지? 이거 수리하는 거 아니야, 오빠? 지금 수리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점검을. 아, 점검이요? 있어서 이거. 아, 근데 이건 뭐야? 아니, 사람도 굳이같이 때려놓고 이런 사람들 문제야. 야, 전화해, 이제 해보라고. 아니, 오빠 걸로 해. 왜 내 거만 해? 아, 난 솔직히 무서워. 건달이면 어떡해. 멀리 갑니다. 내가 110까지 올려볼게. 한번 가속감을 느껴봐봐. 알았어. 어때? 확실히 잘 나가긴 잘 나간다. 뭐 나가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핸들링의 반응, 브레이크의 제동력, 그건 일반 차랑 뭐 진짜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시연아. 응? 복잡한 건 다 필요 없어. 이 차는 가속 페달을 밟잖아? 그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가속 페달을 뛰잖아? 그럼 충전이 되는 거야. 딱 두 가지라고 내가 생각하면 돼. 계속 뛸래. 계속 뛰고 있어. 그럼 못 가지, 드라마. 오빠. 어? 전기차도 일반 내연기관 차랑 똑같아? 막 기아 변자 같은 거? 아니지. 이건 기어가 없어. 이 차량에는, 전기차에는 기아 같은 게 없고 감속기만 달려있어.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면 간단한 구조로 감속기를 통해서 차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차, 내연기관 차를 탈 때 뭐 변속 충격이나 웅 했다 웅 뭐 이런 게 없이 꾸준하게 그냥 가는 거야. 포뮬러 원이라고 알아? F1. 머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시합하는 차. 머신이라고 하잖아. 그런 차가 배터리로 시합하는 차가 있어. 포뮬러 2라고. 말도 안 돼. 2시간 정도 가량 주행을 하거든? 2시간 가까이 주행을 해. 근데 50분 주행을 하고 PTN을 해서 차를 바꿨다. 배터리가. 아, 배터리 없네. 배터리가 차징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차를 원드라이버 2카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레이싱도 거기에 발맞춰서 포뮬러 2라는 전기차 레이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아? 붉은 너울처럼 난 땅끝이라는 표지판을 봤어요. 야, 시연아. 드디어 도착했다. 아, 아프다.
이야, 앞에 이 비석 봐. 가보자, 가보자. 문을 열심히.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나 너무 반다, 너무 좋아. 야, 너 미친 것 같아. 자, 네, 시현 씨, 네. 드디어 땅끝 한반도 최 남단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요 시간이 9시간을 넘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빨리 올 수 있었어요. 서해대기가 막히는 바람에 저희가 우회도로로 왔죠.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아, 충전 시간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것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지만 충전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7시간 반 걸렸잖아요. 어, 충전은 5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네. 네. 충전 5번 한 거에 치고는 빨리 온 거죠. 봐봐, 배드민턴 쳤지, 라면 먹었지, 밥 먹었지, 커피 먹었지, 캐치볼 했지. 아, 엄청 많은 거 했네.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만 하면 충전하러 가야 돼요. 그게 단점인가? 자, 그러면 저희가 미션을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러면 고생한 우리 전기차 위해서 파이팅을 갑시다. 자, 좋았어. 하나, 둘, 셋. 전기차 파이팅!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디 못 챙겨야 되나?